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에 나죽게 했어요 하고 써줬어요. 마음도 나죽게 했어요 하고 써줬어요. 마음에서도 느끼는 기로, 우리가 느끼는 기로, 나죽게 했어요 하고 써줬어요. 선생님, 나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수 있을까요? 딱 그런 기분? 딱 그거예요. 한번 물어봐요. 우리 아드님 때문에 전부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아들을 이혼을 시켜야 되는지, 말려야 되는지. 이혼을 하면 우리 애가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러 왔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게요. 애초부터, 뭐 아들이 한고집 하니까, 뭐 뜯어 말린다고 해서 들을 아들도 아니지만은, 어떻게 며느리를 만나도, 어떻게 그런 며느리를 만났어? 어? 참 있잖아. 옛날에 우리가 이런 말 했지. 아들, 자식이 이긴 부모 없더라고. 딱 언니가 그 짝이야. 그 짝이야. 언니 처음부터 며느리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내가 지금 며느리를 봤을 때 너무나 문란하게 보이고 새끼가 줄줄줄 흘려. 그냥 언니 아들은 지를 너무 좋아해주고 지가 해달란 거다 해주고, 응?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는 남자지 사랑한 남자로 보이지 않아. 근데 희한하게 지금 여기에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재산 싸움도 아니요, 응? 뭐돈 싸움도 아니요, 어? 잘못하다가는 자식 갖고 싸움 날 일이 지금 생긴다 그러시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며느리가 이혼하고 애를 데리고 나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애가 부인하고는 못 살아도, 지 마누라하고는 못 살아도 애들하고 정 때문에 애들 달라고 할까 봐 그럼 싸움이 나겠죠. 며느리가 애 주겠어요?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그냥 지가 데리고 나간다고 하지? 아니, 왜안 줘요? 남편 자식이 아니고 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인데 주겠어요? 만약에 이게 다 알려졌을 때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밖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라 신랑하고 결혼해서 신랑 얘기를 난게 아니겠지. 어? 밖에서 나온 자식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온 거고, 어? 이 지금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파렴치하게도, 언니야, 언니, 어? 아드님하고 결혼하고,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면서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져서, 거기서 언니네 집에서 몸을 풀었겠지. 그러면서 언니 손자로 둔갑을 시켰겠지. 그쵸?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둘로 보여요. 근데 희한한 게 둘이 다 언니 손자로 보이지 않고 다 각자의 아버지가 틀리게 보인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사람 갖고 애들 갖고 싸움 나게 생겼네. 이 말이 이 말이야. 근데 엄마는 이걸 알고 있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야. 보기만 까딱까딱 하지 말고. 네, 아니면 아니요. 알고 있었죠? 뭔가가 미식적하고, 우리 아들 닮은 데는 하나도 없고, 며느리 하는 행동은 너무나 인간 같지 않은 행동만 하다 보니, 엄마도 직감 있는 사람인지라, 분명히 뭔가를 하긴 했을 거란 말이야. 뭐였어요? 유전자 검사 해봤습니다, 제가. 했어요? 했어요.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아들 애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둘이 다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면 하나만 나왔어요? 둘다 그랬어요. 둘 다? 그럼 맞네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각자의 애들이 아버지가 틀려요. 근데 우리 엄마가 참아준 것은 그 며느리란 년이 이뻐서 참아준 것도 아니고, 어? 솔직히! 내 자식을 그렇게 힘들게 한그 여자의 아들을
엄마가 이뻐할 필요는 솔직히 없다고 봐요. 안 그래요? 맞아요. 내 자식이 우선이지 걔 자식 우선은 아니거든. 안 그래? 네. 근데 내 아들이 너무나도 정말 지 자식이라고 믿고 너무 지 마음을 다 애들한테 뺏겠단 말을 하는 거고 그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눈 감아주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애를 너무 사랑한 거야. 아들이. 근데 이 여자가 여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또 한 번 또 바람을 피운다 하니 남자가 좀 이상하거든 이 아들이. 네. 그러니 혹시 내 아들 맞나 싶어서 엄마가 했던 유전자 검사를 아들이 한다고 지금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려고 그래요. 그쵸? 그래서 엄마가 지금 무서워서 오신 거잖아. 네. 우리 아들을 말려야 될까? 하게끔 해야 될까? 뻔히 하면은 눈 불보듯이 뻔해요. 우리 아들 성격을 너무 잘할 땐 잘하지만 한번 눈 돌아가면 정말 무서워 우리 아들이라는 것을. 네. 응? 그쵸? 네. 근데 이미 검사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요? 예. 이걸 막으려고 그랬으면 애초에 막든지 이미 결과 나와서 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엄마는 아들을 생각해서 아들한테 말 못하고 아들은 내 엄마를 생각해서 우리 엄마 충격받아서 쓰러질까봐 엄마는 이미 알고 계시는데 말 못하고 딱 그 상황입니다. 응? 엄마는 우리 아들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지 아들 아니라면 그래서 못하게 말리는 거고 아드님은 알고 이제 있어요. 이미 진행형에서 끝났어요. 우리 엄마 쓰러질까 우리 엄마가 알고 있다는 건 모르니까 우리 엄마 쓰러질까 봐. 그러나 결론은 아들이 자기 자식인 줄 알고 키웠기 때문에 절대로 괴자만 밀어내지 애들은 안 줍니다. 엄마가 애들 키워야 되실 거예요. 제가요? 예. 근데 엄마가 지금까지 알면서도 손녀 손주처럼 키웠잖아요. 네. 엄마도 정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아버지한테 언니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장 다 뛰어내버리면 아들은 죽으라는 거와 똑같아요. 그냥 아들이 하자는 대로 엄마 그냥 무언 척 해주세요. 아들이 말하면 응 그러고 아니면 그냥 지 아들로 생각하면 그런가 보다. 아들은 이미 진행형 현재 진행해 미래형까지 다 끝났어요. 네. 알겠어요? 네. 그러니 아들은 이제 여기서 전보고 가시면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며느리만 조용히 또는 며느리 남자가 있으니까 조용히 이혼 해달라 그럴 때 이혼 도장만 찍어주세요.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냥 빈 몸으로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걔 아이가 한마디 하면 딱 이 말만 했어요. 유전자 검사한 거 내면을 줄까? 그러면 확 뛰고 도망갈 겁니다. 됐죠? 네. 힘내세요. 화이팅 하시고요.